예, 안녕하세요. 마이크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촬영 날이 돌아왔네. 서령 씨가 잘 돼서 같이 못 하게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좀 안타깝지만 아주 잘 됐어. 김채연님. 트로트. 트로트가 잘 되니까 이게 쫙쫙 뽑아먹. 제가 트로트 가수분들하고 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지? 오셨나? 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a trace of pleasure or regret.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김채연 씨. 네, 처음 뵙겠습니다. 본인을 강하게 한번 어필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김채은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예사롭진 않다. 아, 노래는 어떤? 도장코콕이라는 노래. 네, 예. 힘내요, 짜라빠빠. 짜빠구리. 짜라빠빠. 네. 아니, 죄송합니다. 오늘 어디 가는 거야? 서산 갑니다. 서산? 이렇게 멀리 가. 태우는 거 남치 않은 거 이거는. 아, 이렇게 하고 쌍무는 얼굴에다 뿌려야 돼. 그 노래가 뭐라고 그랬죠? 힘을 내요 짜라빠빠. 짜빠구리랑 짜라빠빠입니다 여러분. 한 소절만. 힘을 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이, 원래입니다. 데뷔는 언제 하셨어요? 작년 11월에 한 따끈따끈한 신인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따끈따끈한. 트로트 가수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니, 한마디 보러 갔는데 10분 얘기하는데 우리 할머니 같은 느낌. 노래 한이 많고. 헌 한이 많어. 노래해 그러면. 아, 에너지로 확 빨리는 느낌. 빵키디 보통 캐릭터는 아니다. 꿈에서도 저 나오실 거예요. 아, 못 헤어져 나오실 거예요. 김채은입니다. 아, 좀 무서워. 여러분. 아, 좀 무서워. 사랑합니다. 나 도착하면 깨워줘. 계속 채은씨 하면 네, 네. 정이 없어 보이네. 아, 정이 없어. 서령이 부러웠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채은아라고 네. 편하게. 채은아. 네, 감사합니다. 서산 간다고? 멀리 가. 대전에도 잡천 같은데. 네? 그것들도 타고. 협찬 한 번. 아, 그래? 협찬 들어왔어? 오. 내 출연료도 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딱. 사랑합니다. 아니, 여기 서산이면 네. 바다를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여기 뭐 시내 와 있어요. 바다가 없네요? 아니, 바다를 데리고 가야지. 여기 어디예요? 아까 제가 풍경 기대한다고 했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누가 기다려? 아, 들어, 어디 가는데? 뒤에 여기요? 일단 시키는 대로 네. 해요. 자, 들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아우, 손바닥. 야, 이제 떡볶이 먹어야 되는데. 채은이에다 수빈이까지 팔을 해, 출연진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아, 또 우리 황PD 보드를 준비했어요. 서산을 대표하는 9가지 음식. 서산을 음식. 소개합니다. 서산 대표 음식품이 수빈이에게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지. 서산에 9가지 맛있는 음식인데, 수빈이가 좋아하는 음식 있으면 사주나? 예. 와, 꽃게장 좋아해? 아, 꽃게장의 맛을 알 나이가 아니구나. 오, 서산의 어리굴절. 어리둥절. 어리둥절. 자, 개꿉지. 속이 팍. 자, 그러면, 야, 밀국 낙지탕. 자, 그러면, 영양불밥. 아, 그렇다. 자, 우럭젓국. 오, 이거 진짜 국물이 아니고 생강황금. 달콤. 너 좀 까다롭구나. 그러면 마늘각시. 이건 뭐지? 나도 모르는데. 마늘이 들어간 해산차리. 마늘각시도 그치 아니다. 자, 여기 그러면 햄버거나 피자가 나와야 되는데 서산 구미 중에 햄버거가 있을까? 마지막. 아, 우와. 이건 안 좋아할 수가 없어. 표정이 밝아졌네요. 경정 회장의 소개합니다. 서산 목장의 한우를 이용해 만든 숯불구이. 봤지 황PD? 봤지? 예산이. 예산이? 그놈의 예산 딱. 뭐 하는 준비했어? 수빈이 지금 보니까 옷도 한우색으로 맞춰 입고 온 것 같은데. 진짜. 그치? 그치.
하는 황 PD 대답이 없으시는 안돼 한두 번이 아니야. 방송국 놈들은 항상 예산 타령을 해가지고 한우 한번 먹기가 힘든데 복수하는 방법이 있어. 토핑이 엄청나게 많아. 가짓수가 몇 시까지 되거든? 그래서 이 떡볶이 죄송한데 오늘 기본면이라고? 토핑을 잔뜩 넣어가지고 한우보다 더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기본이면은 3인분짜리 여기까지 와가지고 떡볶이만 지금 여행 갈 때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메뉴 고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색하면 보통 지자체에서 미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고 사실 서상 고민은 한우 빼고는 아이들의 호감을 얻기는 호불호가 강한 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떡볶이 먹어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장님 저희는 이제 사정상 미디엄의 기본으로 기본이요? 네. 그거 뭘 넣어야 사장님? 아니 근데 기본을 주십시오. 수빈이 너무 속상해하는데. 아 그러게. 둘이서 노래를 한곡 하면 어떻게 서비스 조금 안 될까요? 반응을 한번 보고. 아 진짜. 분위기를 혹은 달아오르게 한 번. 내 나이가 언제서라는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수빈 듣게 됐지? 성숙한 목소리가 나지? 사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수빈 박수! 토핑 실컷 고르세요. 수빈아 너 때문에 마음껏 먹게 됐다. 어떤 거? 계란. 계란. 소세지? 소세지. 오징어 튀김. 새우 튀김 맛있겠다. 이렇게 주세요. 와 나왔다. 나왔다. 너무 맛있게 잘 먹을게요. 계란하고 튀김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튀김 맛있겠다. 일식집 튀김 못지않아. 색깔이. 떡볶이 봐봐. 떡볶이 쫄면 먼저 먹고 떡볶이도 되게 맛있겠어요. 수빈이 좋아하는 계란이랑 고기도 있다. 수빈아 튀김 먹어봐. 맛있어. 먹는 모습들도 왜 이렇게 예뻐. 너무 맛있다. 오물오물. 튀김 진짜 바삭해. 바삭하면 또 해볼 게 있지. ASMR. 우리 아들이 아빠한테 맨날 아빠 ASMR. 밥 먹어 이놈아. 수빈이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ASMR. 너무 맛있다. 오징어 튀김 너무 부드럽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진짜. 오 맛있는 냄새나.
냄새가 너무 고급스러워. 즉석 떡볶이 처음 먹어봐요. 무슨 떡볶이를 먹고 살았던 거예요? 사실 떡볶이는 학교 앞 떡볶이가 먼저죠. 저희 때는 일반 종이컵이 300원, 만두 군만두가 200원이에요. 그럼 500원 되거든요. 라떼는 말이야, 떡볶이 가게 DJ가 있었다? DJ 알아? 음악 틀어주는 사람. 아, 오늘 저 테이블에서 떡볶이 3인분 시키셨습니다. 떡볶이 3인분 보내주세요. 오늘의 음악은 이렇게 틀어주는 거야. 거기서 미팅도 했어. 떡볶이 미팅. 그렇지. 그래서 마음에 드는 테이블 있으면은 쫄면사리 같은 거 딱 보내줬거든. 쫄면사리를 안 시켰는데 왔어. 저희 쫄면사리 안 시켰는데요? 저쪽 분이 시키셨거든요. 수빈이는 수빈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수빈 등절해. 수빈아 빨리 먹자. 쫄면 먼저 먹으면서 아저씨가 퍼줄게. 맛있게 먹어. 후후 불어서 먹어. 쳐다보니까 못 먹겠지. 내 오물오물 너무 예뻐서. 지금 수빈이 먹는 거 보니까 아빠가 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랬는데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아빠의 마음을 이해했으니까 네. 시집 가야 되겠다. 좋은 사람 있으면. 어우, 너무 맛있어. 잘 배웠어요? 맛있어. 살짝 매콤하면서 달콤 짭짤하고. 면은 또 이렇게 고급지게 돌려 먹어야 또. 공주님처럼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입에 들어가자마자 눈이 떠지는 거는 뭐야? 캐릭터 특이해 이 친구. 들어가자마자 향이 퍽 퍼지는데 향도 나고 양념이 깊어요. 아, 양념이 지하 3층. 수빈이 노래처럼 깊어요. 밀떡인데도 소스가 너무 잘 배어서. 밀떡이 원래 소스 잘 배는 거야. 아, 그래요? 떡볶이 계란은 어떻게 먹는지 잘 봐봐. 너 맛있게 먹는 거 보시죠. 언니랑 똑같이 먹어볼까? 잠깐, 또 튀김가루 뿌려가지고 고소하고 바삭하지. 수빈이도 뿌려줄게. 이거 또 뿌려줘야 돼. 어때?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사장님이 고기를 넣어주셨어요. 차돌박이를 넣으니까 고급 전골 음식이 됐어. 국물이 너무 고소하고 고급스러워진다. 그냥 분식이 아니라 요리가 됐네요. 요리가 됐어. 한우는 아니지만 고기를 먹긴 먹었어. 고기를 딱 먹여주는데 애매하게 먹인단 말이야. 서운할만 하면 떡볶이라서 조금 마음 상할 뻔했는데 먹다 보니까 마음이 풀리네. 네. 하여튼 이 잔머리가 방송국 놈들의 큰 그림. 볶음밥. 볶음밥 좋아해? 네. 치즈도 좋아하지? 네. 오징어 튀김을 시켰는데 왜 오징어가 왔는지 모르겠다. 다 비밀이 있지. 이 튀김옷을 위에다 뿌려서 먹으면 맛있다고 그래서 한 마리 홀딱 벗겼어. 또 보자. 오징어 튀김을 먹고 싶었는데. 알았어. 뜬다. 치즈를 넣었어. 볶음밥은 치즈네. 원래 또 볶음밥은 양념에 살짝. 먹을 줄 아네 진짜. 나랑 같이 먹방해. 대표님, 길을 좀 다시 걸어야 할까요? 다시 걸어야 될 것 같아. 아니, 아까 차 안에서 저는 차량이보다 끼도 없고 끼가 없기는. 먹자. 치즈가 많이 들어가서 껌 씹는 것 같아. 튀김 가루가 들어가니까 진짜 맛있다. 볶음밥을 먹기 위해 떡볶이를 먹는데요. 인정. 근데 진짜 인정. 떡볶이도 맛있었지만 볶음밥 최고다. 배부르게 먹었어? 네, 너무 맛있어. 나도 너무 배부르게 먹었어. 너무 즐거웠고 잘 먹은 걸 표현 한번 해줘봐. 잘 먹었네. 이런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딸 잘 먹었어? 잘 먹었네. 아빠,
감사합니다. 5만 원. 감사합니다. 아 바로 나와 이러면 진짜 5만 원. 수빈이 가장 잘하는 노래 하나만 듣고. 가지마. 나 어디 안 가. 가지마. 반갑게 못 가요. 아니 근데 마 하는데 여기서 울림이 빡 이렇게 올라오죠. 12살짜리가 나를 울리네. 반갑게 밥도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우리 바다 보러 가자. 바다 보러 가자. 가지요. 가지요. 아니 아까 식사 다 끝나신 거 아니에요? 새로운 맛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먹어야죠. 너무 맛있어. 분위기가 좋네요. 저만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쪽이. 아니 수빈이 한창 클라이잖아요. 저도 한창 클라인데 그 아직 성장 중이어가지고 세포가 아직 활발히 분열되고 있어. 내게 하나뿐인 당신. 오늘 하루 든든히 차려.